안녕하세요.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재현주입니다. 원래 사실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고 그냥 취미로 컬러링북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빈 노트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리는 걸 시작했던 게 첫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려오고 있어요.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그리고 저 혼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학교 선배가 제 그림을 보시고 아 이거 너가 꾸준히 취미생활로 장착시키려면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새로 그림 계정을 파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꾸준히 올리게 됐는데 정말 모르는 분들도 갑자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저도 신나서 열심히 그리게 된 것 같아요. 인스타로 올리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렸다면 쉽게 끝낼 수 있었던 취미였는데 그걸 계속하게 되는 게 SNS를 통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었나 싶어요. 봐주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너무 기분이 좋고 제 자신의 자존감도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저도 그림을 배워본 것도 아니고 영화가 좋고 근데 그림도 재밌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영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건데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이 정도는 진짜 누구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해요.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투자하면 충분하거든요. 그런데 그 한 시간이 온전히 스스로한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음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에 많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